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예, 첫눈이 내리고 또 그리고 추위가 시작된 지 꽤 지났는데 네. 이제 슬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춥다 보니까 좀 따뜻한 날씨가 그리워진 때가 된 것 같아요. 변덕이세요? 저 변덕이에요? 네, 아니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네. 분들께 오늘의 여행지가 바로 제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한 번쯤은. 저는 신혼여행 간다면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영 씨가 다녀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태평양 네. 한가운데 자리한 이 섬은 가족 여행지랑 신혼여행지로 우리에게 수년 동안 사랑받 받아온 곳입니다. 네. 네. 하와이 하면은 뭐 세계적인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어디로 오늘은 좀 안내를 해주실 건가요? 네, 하와이 전체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대표 섬 오아후 섬을 시작으로 빅 아일랜드라 불리우는 하와이 섬 그리고 마우이 섬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한겨울 추위를 다 없애줄 야자수가 넘치는 그곳 하와이로 지금 떠납니다.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이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일 텐데요. 네, 아마 이 해변에 반해서 하와이를 찾는 분들은 많아요. 교육이군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우마 만으로 향합니다. 말굽 모양으로 구부러진 백사장과 투명한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오아후 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산호초 덕분에 다이버들에겐 천국으로 불립니다. 네. 저 산호초가 없었으면 꽤 밋밋했을 것 같아요. 멋있네요. 진짜. 투명하죠? 네. 파란 하늘과 야자수나무가 어우러진 바다. 그리고 해변의 사람들. 제가 평소에 꿈꿔오던 하와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바닷속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졌는데요.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와, 물고기도 참 다양하고요. 이걸 찍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네. 제가 대형 수족관 안으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와. 오, 거북이도 있네요. 네, 하와이에선 오. 행운의 상징이라는 거북이와 수영하는 영광까지 와. 얻었는데요.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네. 이상호 아나운서가 특히 거북이를 좋아하는가요? 그렇다기보다 하와이 하면 전통춤 훌라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훌라춤을 배우기 위해 시내의 한 학원을 찾습니다.
훌라춤 공연팀이 먼저 맞아줍니다. 저분들 공연을 보면 아, 하와이 왔구나 실감 날 그렇죠.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와이의 낭만적인 저녁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칵테일을 준비해줍니다. 와, 칵테일 색깔이 와이키키 해변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요? 네, 색깔만큼이나 맛도 달콤합니다. 드디어 배가 바다로 출발합니다. 선셋 크루즈는 저녁 시간 하와이 바다로 나가 저녁 식사와 함께 석양을 보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의 메인 요리는 랍스터입니다. 물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평소에 너무 비싸서 맛보기 쉽지 않았던 랍스터.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네, 살이 아주 꽉 찼어요. 네. 네. 아주 실하네요. 해상 기분이야. 저녁을 먹는 동안 훌라춤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유연한 몸짓의 훌라춤이 하와이의 저녁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좀 이제 배 근육이 있네요, 저는. 어느새 바다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석양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엽서야 한 장면 같네요. 진짜 장관이네요. 네. 다음 날 아침 다이아몬드 헤드를 찾아봅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는 높이 232m의 화산인데요. 화산 폭발로 생긴 널따란 분지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관광객들 참 많네요. 네, 제가 찾은 시간이 아침 6시였는데요. 네. 부지런한 관광객이 꽤 많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산책길이지만 경사가 높아 오르는 길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정상입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는 분화구 꼭대기 암석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광객들이 힘들어도 정상까지 오르는 이유, 바로 이 전망 때문입니다. 발 아래로 호놀룰루 시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네요. 휴양지 가서도 어떻게 편하게만 있겠어요. 저런 코스도 있어야지. 네, 저 역시 올라오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예, 그럴만 하네요. 아름다운 해안가를 따라 다음 여정지로 향합니다. 도로를 지나던 중 특이한 모양의 마을이 모여 차를 멈췄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같죠? 네, 우연히 집을 짓다 보니 한반도 모양이 됐다고 해서 한국 지도 진짜?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곳곳이 아름다운 해변인 하와이, 세계 각국의 서퍼들에겐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그중
건강식품 아이스크림 네,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슷한데요. 맞아요. 네, 그 맛도 어렸을 적 먹던 아이스크림 맛과 비슷합니다. 아, 색깔이 네. 예쁘네요. 오아후 섬을 뒤로 하고 빅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이죠? 네, 이곳의 명소 화산 국립공원을 찾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길을 끈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입니다. 오, 이 수증기의 정체는 뭐예요? 스팀 벤츠라고 불리는 이것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다가가니 굉장히 뜨거운데요.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뜨거운 화산암에 닿아 증발하면서 생긴 수증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국립공원 정상이 나타나는데요. 저 멀리 거짓말처럼 분화구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여전히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당장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바로 화산이군요. 1983년에 대대적으로 분출된 후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기가 좀 겁나는데. 정상의 자리한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화산을 일으킨다는 불의 여신 펠레에 대한 전설부터 하와이 화산의 생성 과정과 그동안의 역사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화산의 흔적을 직접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어? 분화구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네, 2시간 정도 분화구를 직접 걸어보는 트레킹입니다. 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 참 저기 분화구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대자연의 엄청난 힘이 느껴지네요. 네. 도로 주변에는 검은 모래와 돌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모두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곳엔 화산 활동의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하와이가 아니면 만나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빅 아일랜드는 화산만큼 유명한 특산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카다미아라는 견과류인데요. 그 맛을 보기 위해 찾았습니다.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공장인가요? 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초콜릿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초콜릿의 주재료가 마카다미아인데요. 네. 담백하고 달콤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초콜릿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할 명물입니다. 마카다미아 초콜릿 다 사오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갔다 오시면. 어우,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네요. 하와이 여행의 마지막은 섬 중에서도 가장 로맨틱한 섬으로 꼽히는 마우이 섬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아오밸리 주립공원입니다. 이곳은 마우이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야, 보구리가 굉장히 뾰족하네요. 네, 원주민어로 바늘이라는 뜻을 가진 이아오라는 이름도 이 보구리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과거 마우이 사람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요. 하와이 통일 당시 마우이 원주민들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산을 오르는 동안 시원한 계곡들이 이어지는데요. 정말 인위적이지 않지만 자연의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열대의 우림들도 인상적입니다. 아, 수영하는 관광객도 있고. 그날 밤 숙소에선 특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행객들을 위해 준비한 하와이 전통춤 공연입니다. 어, 보면 볼수록 정말 유연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종교적 의식으로 추기 시작했다는 훌라춤. 예. 여행객에겐 하와이의 밤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시인입니다. 그렇죠. 야, 다리 흔드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오, 진짜 유연하네.
2022년 연초에 해돋이 못 보신 분들, 예, 오늘 해돋이 대신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마음을 좀 다 잡으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마지막에 해 뜨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네. 그 할레아 칼라 산이라고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실제로 산이 되게 높다 보니까 태양을 올려다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구름 위에서 서서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본 일출 중에 가장 최고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가실 때 담요나 따뜻한 걸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와이인데도 춥군요. 하와이 하면 또 깨끗하고 이제 아름다운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정말 바닷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왜 영상을 봤잖아요. 네. 그것도 참 인상적이고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없어요. 들어요. 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영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요. 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네, 오후 6시부터는 일단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매주 화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뒤로 해양생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프로그램 같지만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더 보호하려는 노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좀 날씨가 추운데 이럴 때 하와이 여행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휴양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여행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